중고차를 고를 땐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많죠. 그 중에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침수 여부입니다. 특히 올해는 지난 폭우 때 침수된 만여 대의 차량 중에 적지 않은 물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올 거라고 합니다. 문제는 침수 여부를 숨긴 차들입니다. 침수차의 경우 가격이 싸도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일반 중고차로 포장해서 내놓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요즘 중고차 살 때 조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조심하죠? 이 침수차라고 하는 것은 주차를 잘못해서 이 물에 빠진 경우 또 주행 과정에서 빗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바닥을 넘어서 자동차 매트가 젖을 정도, 심하면 시트 정도가 물에 잠길 정도면 이건 침수차라고 봐야 됩니다. 만약 그 침수가 되면 이 전자장치라든지 엔진 계통에 미션 계통에 치명적인 고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도 30% 이상 떨어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선 기피 대상입니다. 그러면 일반인들이 중고차를 살 때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보험사의 사고 이력 조회를 통해서 이 차가 침수 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도 좋은 정보 이용법입니다. 근데 이번처럼 많은 자동차가 침수가 되고 보험 적용이 돼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입력하게 되면 뭐 늦은 차는 크리스마스 지나서도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너무 사고 이력 조회를 믿어도 안 됩니다. 체크를 할 부분이 많아요.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눈속임을 해서 판매를 할 거면은 그만큼 또 많은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. 차량 실내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. 냄새. 일단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곰팡이도 이런 시트 밑 부위나 이런 데 들춰보면은 곰팡이도 있는 차들이 간간이 있습니다. 이게 그 실내 퓨즈를 저는 확인을 합니다. 이쪽을 이렇게 잡아 다니면은 이렇게 뜯어집니다. 그리고 이런 뭐 고무 패킹들을 다 뜯어 보시면 진흙이나 아니면 뭐 부식 그런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레일을 보시면은 부식이 많은 차들이 있어요. 그리고 대부분 많이 아시는 안전벨트 끝까지 당겨 보시면은 이 끝 부위나 이런 부위에 얼룩과 아니면 뭐 곰팡이 그런 걸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. 시거책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부식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이것도 물론 뭐 진흙 같은 게 많이 있다면 의심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. 좀 연료지우기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런 뚜껑이나 이런 데를 유심히 보시면은 진흙이 있거나 부식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. 트렁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런 커버가 있어요. 커버를 드시면은 이게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나오죠. 예, 뭐 침수가 있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이 새든지 차량이 그러면 이쪽에 물이 많이 고이고 진흙이 굉장히 많아요. 공구함들을 보시면은 이건 부식이 없고 아주 깔끔하죠. 의심이 되지가 않죠.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룸만을 한번 확 체크를 해볼게요. 각 차들은 이제 오일이 있기 때문에 오일 게이지가 있습니다. 오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오일 색깔이 이게 갈대색을 띄어야 엔진 오일 색깔이에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습기가 들어가든지 물이 들어간다면 분홍빛, 딸기우유 색깔 그런 색깔에 비슷한 색깔이 날 수가 있어요. 배기통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번 차면은 세워서 말리지 않는 한 물이 계속 차있기 때문에 시동을 거시고 배기통 밑에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면 오일 타는 냄새가 난다면 또 그것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침수 여부와 사고 유무까지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. 전 차종이 이런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실내를 감싸고 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손을 집어 넣으시고서 두 손에 힘을 꽉 주시면 이렇게 그냥 떨어집니다. 이게 원래 그 신차 나올 때 그 스포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도 없고 이거는 침수도 없고 진흙이 없으니까요. 이렇게 판별을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으십니다. 엔진벨트하고 시거잭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화를 시키면서 꼼꼼하게 한다면야 뭐 세척을 어떻게든 하겠죠. 세척이 안 되면은 뭐 교체를 할 수도 있고. 근데 교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그 의심이 되죠. 왜 이걸 갈았을까? 안전벨트가 딱 보면은 새 거가 있어요.
왜 새 거일까? 사고가 나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야 되는데 뭐 양쪽이 다 뭐 교체가 됐다면은 굉장히 큰 의심이 되죠. 그런데 내 차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죠? 그 침수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동차가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. 두세 번 시동이 걸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빨리 보험회사라든지 자동차에다 긴급출동 서비스반에 연락을 취해서 견인조치를 해야 되고, 이 침수 자동차는 빠를수록 정비가 용이하고 그리고 방치하거나 하게 되면 자동차의 부식이라든지 또 전자부품 간의 이런 합선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고가의 비용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. 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손치더라도 자기 차량 손해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침수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또한 뭐 창문을 덜 닫았거나 뭐 요즘 썬루프를 열어뒀거나 아니면 불법 주차 지역에 주차를 해서 발생된 이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적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야 됩니다. 물론 침수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알아둬야겠습니다. 또한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차를 팔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민법 109조에서 차고가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이 법에 따라 침수 여부를 숨기고 차를 파는 행위는 민법상 사기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침수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중고차를 살 때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